미국 변호사 드라마 특징. 예. 도대체 이게 뭡니까? 늦었네. 이거 고향만두 노마권 제가 저번 주 포르노 보느로 다 맡아서 일했잖아요. 근데 아직 책상 위에서 숨 쉬고 있네. 그치? 제 건 승인 거부했단 말이에요? 난 아무 말 안 했어. 저보고 어떡하라는 말이에요. 배는 이미 떠났다고요. 저 지금 뽀삐야 건 맡고 있다고요. 지연시켜야겠네. 티아라처럼. 다 끝난 건을 제휴랑 도서관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? 착각하지 마, 김잭. 넌 배가 떠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닷에 묶여 있어. 그것도 보통 닷이 아니야. 마이크로 닷이야. 너 이제 배에 그만 집중하고 선장에 집중하는 건 어때요? 뭐? 선장이 없으면 배도 항해 못할 텐데. 무슨 배짱으로 얘기하는 거야? 저 김잭은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강릉 켄터키 도시 최고의 변호사예요. 제가 맡은 건이 종결이라 했어. 그건 종결이에요. 너가 종결되면 아님 그 애가 종결되면. 뭐라고요? 내가 모를 줄 알고. 너희 좀 껌 있는 껌마다 폰내기한테 다 넘긴다며. 클라이언트들이 알면 별로 안 좋아할 텐데. 그래서 도시에 이거 소동이네. 이건 잘못되면 옷 벗는 건 나라고 김잭. 나 법방 가기 싫어. 이 나이 먹고 제로 투 못쳐.